소환인 오늘 비 또는 눈이 내리고 기온도 떨어졌는데요. 내일부터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도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요. 경북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이렇게 눈도 왔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오늘보다 기온도 조금 오르겠습니다. 요즘 날이 춥긴 하지만 그래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토요일 오후가 되면 포항이 12도까지 오르는 등꽤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오후부터 동해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해제되겠지만 그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바다의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가에 계신 분들도 오늘 높은 파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1도, 영덕 2도, 포항 4도, 경주 영하 1도고요. 낮에는 울진이 8도, 그 밖의 지역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아침 기온 울릉도가 2도, 독도 4도,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도 구름만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에서 오전에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전 비가 내린 후에는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